생각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또 하나의 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건 알린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저는 노크했습니다. 못 들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. 앉아요. 이런 식의 대응은 감사실의 위용만 키울 뿐입니다. 굳이 먹이를 주실 필요가 있을까요? 한부행장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. 하지만 대한은행엔 자기 주장을 하는 행원들만 옳다고 할 수는 없지요. 노조의 주장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. 네,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만. 나도 한부행장 노크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.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? 네, 죄송합니다. 도안이면 6위였던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. 지나가던 개가 덥겠네. 개도 웃고 나도 웃고. 분위기 좋은데 왜 그래요 또. 누가 나쁘댔나? 뭐 좀 웃기긴 해도 이렇게 공짜 술도 먹고 좋지 뭐. 늦었지만 승진 축하해. 뭐 굳이 우리까지 챙겨줄 건 없었지만 어쨌든 고마워.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컴플라이언스 본부 많이 바쁘겠어. 그 덕에 감사실은 한가해져서 익명 제보방을 만들기에 이르렀으니. 요즘 최고의 토픽은 뭐다? 행장실 감사죠.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. 노조에서도 나섰다가 망신만 당하고 물러나고. 그 요새 뭐 지점에서도 익명 제보방 아주 인기야. 아,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? 아니 진짜 괜찮은 거예요? 지점으로 떠밀려간 마당에 임창재 승진턱 내는 자리에 오고 싶습니까? 따지고 보면요, 이게 다 노대우 감사 때문인 거 아시죠? 아이 몰라 몰라. 나 이제 복잡하게 안 살기로 했어. 뭐 어쨌든 월급 받으니까 된 거고, 뭐 이렇게 밥 사주는 사람 있으니까 된 거지 뭐. 뭐 임원이 돼서 좋은 것만은 알 텐데 어때? 그러게, 이 본부장님 얘기는 안 듣고 우리끼리만 잔뜩 떠들었네. 저기 선배님들, 앞으로 우리 부장단들 모임 정기적으로 갖는 거 어때요? 정기 모임? 네. 뭐야? 격동의 대한은행에 뭐 부장단들이 모여서 뭐라도 해야 된다 이거야? 네, 그렇죠. 진짜? 왜? 임원과 행원들 사이에 있는 부장들이 관리자로서 뭔가 할 일이 있지 않을까? 이제 라인 없이.